안녕하세요, 까망필입니다. 지난 시간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클라리넷과 색소폰을 연주하는 제 자리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모니터가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 음악 감독님의 얼굴과 피아노 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 모니터를 보고 감독님의 사인과 지휘를 보면서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니터 안쪽에 보면 이렇게 마이크가 있는데 저기를 통해서 이제 저희만 이렇게 사인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 토크팩 기능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로 이제 저희가 지시를 받고 급박한 상황이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도 역시나 라이트를 켜놓은 상태라서 굉장히 밝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악보를 보고 연주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를 보시면 자, 뭔가 이렇게 물건들이 많죠. 일단은 튜너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음정을 위해서 이렇게 클립을 꽂아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빼놓을 수 없이 역시나 스노우 그리스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립가드라고 해서 지금 제가 입에 끼고 있는데 이빨에 끼우는 거라서 이제 입술에 이렇게 무리가 갈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껴놓고 연주하면 입술의 통증을 많이 완화시켜주고 줄게 할 수 있어서 그걸 제가 끼고 이제 연주하기 때문에 저기 립가드도 항상 같이 놓고 있고요. 당연히 펜도 있고 침종이도 여기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보시면은 여기 스멕타란 약과 약봉지가 하나 있죠. 이건 좀 사연이 많아요. 이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은 가끔씩 피트에 연주자들끼리 장염이 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대비해서 장염약을 항상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 이 배가 아프면 관악기이기 때문에 막 중요한 솔로 연주 있고 막 조용한데 혼자 클라리넷 연주해야 되는데 막 얼굴 하시면서 막 연주하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온갖 회개 기도가 다 터져 나옵니다, 정말로. 그런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약도 구비해 놓고 있고요. 이것도 보면 때 밑에 요 선반도 제가 직접 달아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색소폰이 있습니다. 색소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역시나 레제르 플라스틱 레즈 쓰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우드스톤 골드 모델 조리개와 반도린 전보자바 A55와 ARB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악기는 야마 62라는 모델이고요. 원래는 셀마 액션 1을 썼었는데 62 시리즈가 훨씬 더 제가 원하는 소리를 더 잘 내주는 것 같아서 액션 1은 팔고 이렇게 그냥 지금 야마하로 쓰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핀 마이크가 달려 있어서 뭐 틀려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안 틀리고 잘 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스탠드하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펜슬 형식의 마이크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클라리넷을 위한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게 뭔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 이제 아비용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키1, 키2, 바이올린, 첼로, 뭐 아코디언, 리즈가 이제 클라리넷과 색소폰, 제 소리를 연주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베이스, 어쿠스틱 기타, 퍼커션, 카혼, 그리고 이쪽은 하우스, 이제 극장으로 나가는 특수효과 소리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배우들 목소리, 보컬 믹스라고 되어 있고 여기 MDTV라고 써져 있는 거는 이제 뮤직 디렉터 토크백의 약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키원에 지금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제가 원하는 소스의 볼륨을 이렇게 조절해서 이어폰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소리는 줄일 수가 있고 제가 원하는 소리들을 원하는 대로 키워서 이렇게 들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노브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 트래블이라고 써져 있고 여기 뭐 베이스라고 써져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잘은 보이시지 않을 텐데 뭐 그런 간단하게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여기에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많이 듣는 거는 이제 감독님 토크백이랑 그 다음에 감독님 직접 피아노 연주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비트에 가장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좀 많이 올려놓고 듣고요. 그리고 이제 리듬악기
퍼커션과 카온을 위주로 좀 많이 듣고 그 외에는 적당히 제가 필요한 소스들을 잘 믹스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한 대로 다 맞출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여기 음색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키2는 중간에 와 있고 이쪽으로 보내면은 이제 베이스의 양이 더 커지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더 하이 쪽으로 조금 더 날카롭게 소리가 음색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제가 다 게이지를 조절해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 이어폰은 어디 있느냐? 제 의자 옆에 붙어 있어요. 이어폰 단자가. 네, 아유,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어폰 단자가 보이시죠? 네, 여기를 통해서 이 이어폰으로, 슈어 E로입니다. SEU를 이렇게 쓰고 있고요. 자, 저기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조하기 때문에 물도 자주 마시고 있고요. 자, 이제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저의 메인 악기인 클라리넷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헥사, 실버스틴 헥사고요. 리드는 역시나 레제르 유로피언 시그니처, 그리고 리코 X10의 지금 이렇게 우웹의 슈페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워낙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요 이게 많이 비좁아요. 그래서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간에서 제가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연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 자리 소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연주 열심히 큰 사고 없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뭔가 클라리넷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볼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